형제들이 화해를 하고 최고의 유언을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한 아버지의 그 화려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결이 안 되는 용서가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받은 상처에 내가 절반도 되돌려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더 깊은 곳에서 태운 것일수록, 더 긴 시간 동안 묵은 것일수록, 그리고 더 단단한 것일수록 오래갑니다. 내적 고통은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처 자국을 남깁니다. 지난주에 있어도 열심히 이렇게 목보를 보고 봤더니 7살 때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협박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되었는데도 그냥 엄마 말은 절대 복종이랍니다. 7살 때 칼 들고 한번 협박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처라 갈 수 있겠습니다. 또 수예배 때도 두 분의 부목사님의 이렇게 간증에서도 아버지를 막 죽이고 싶고 또 멱살도 잡았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화해를 하지만은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성숙의 단계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의 주제가 용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초점으로 봐야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큰 문제,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용서는 받아야만 합니다. 왜 받아야 할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죄책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이제 형제들이 화해했음에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요셉의 형들이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이 죄의식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요셉의 형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56살 정도인 요셉이 40년 전 17살 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었는데 그 일이 형들의 마음에서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근데 애굽에 와가지고 17년을 아버지가 계시니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지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너무나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그 요셉의 대단한 권력 앞에서 너무도 작아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총리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형들의 죄책감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용서를 받아야 하는 두 번째는 아직도 형들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야곱은 형들의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가서 눈치를 보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명하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겸손하기보다 친아버지를 남의 아버지로 양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조카로 양아들로 살면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용서를 받으려면 세 번째는 내 고통과 직면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유다 형이 요셉과 다 용서하고 화해했는데 굳이 요셉 앞에 가서 우리가 사과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도 그 당사자 요셉 앞에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형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으면 됐지 뭐하려고 인간에게 가서 이제 오픈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 사이에 용서도 필요 없고 화해도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편안한 것 같다가도 사건만 오면 뒷덜미를 잡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고백하고 용서가 되지 않는 죄는 나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사람 앞에서도 그 과정을 따라서 반드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피해 당사자가 용서했건 안 했건 나는 가서 고백해야 합니다. 17년이 지나도 본인들이 직접 사과를 안 했기에 죄의식이 때마다 올라옵니다. 형들이 힘을 앞에서 죽이려고 했던 동생입니다. 화해를 가져다 준 것은 유다 형님의 적용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에게 행한 악,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라고 말한 것처럼 나의 악과 직면해야 합니다. 악이 주는 고통과 직면해야 합니다. 루이스 스미디스의 용서의 미학이란 책에서 보면 용서의 단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할 때 이제 포지션이 있고 오너십이 있습니다. 근데 오너십으로 내 물건을 소유하면 소유의 다섯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그 내 물건을 획득하고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름을 거기 붙이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물건인지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 물건이 되면 세금도 내고 고치고 책임지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 소유의 개념을 고통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대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고통을 왜 소유하나라고 생각하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획득해야 합니다. 내 몸에 익히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니 형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두 번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통이 분노인지 절망감인지 연민인지 고통에 이름을 붙여봐야 합니다. 그 부당하게 당한 일이 내 고통에 이름과 걸맞는지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이제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다 잊어버려야지 할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일을 용서하고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형들도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형들이 악을 행해서 오는 고통을 자신들의 것으로 소유했어요. 획득했어요. 그리고 내가 고통을 느낀다고 인정을 했어요. 요셉에게. 그리고 이름을 붙였는데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이 고통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내가 행한 일과 어울린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은 자기들의 악의 결론이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고통이니까 내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은 내가 세금도 내야 하는 것처럼 내가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예. 용서해달라고 말을 전하기 위해 전령자를 보냈는데 아마도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보냈을 듯 싶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유언 속에 포함시킨 허물이나 죄는요 페시아나 하타르라는 말인데 이 낱말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저지르는 죄의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지난날의 잘못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저지른 죄악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인용한 후에 그들 자신이 한 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 아유, 그냥 너무나 불쌍하죠, 이 형들. 이제 용서하소서. 고통을 획득하고 인정하고 이름 붙이고 평가하고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도 용서하라고 했다고 아버지를 이제 팔았어요. 형들을 용서하라는 야곱의 유언이 혹시 가짜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왜 요셉에게 얘기하지 형들에게 얘기해요. 그죠?
시간도 많은데 닭털같이 많은 날들 동안에 요셉아 형들을 용서해라 이럴 텐데 형들 보고 요셉 보고 가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라 약간 가짜같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만들어낸 아버지의 유언은 형들이 지난 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들의 분량으로는 이것이 이제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17절서부터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예, 그렇게 가서 죄의 고백을 했는데 요셉이 울었어요. 그럼 형들이 우리가 또 무슨 상처를 줬나?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나? 해서 모든 형제들이 뛰어가서 이제 친히 엎드렸어요. 그냥 전령자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꿇어 엎드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며 겸손과 비하가 다 섞여 있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책임지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이것을 보니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연민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똑같은 믿음의 조상들인데 갑자기 형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기보단 아직 요셉이 두려운 것 같아요. 형들은 예수님의 조상 유다 형님이 자기 형제들 속에 있건만 아무도 유다에게 안 물어봅니다. 두 번이나 중재를 했는데도 급한 불을 끄고 나니 초라해 보이는 유다에게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니 유다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현실, 형들의 현실입니다. 아버지가 유다를 그렇게 예수님의 조상으로 엄청 축복하신 것을 듣고도 이 믿음의 선배가 더 확실한 길을 제시해 줄 텐데 이 구속사는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은 보이는 것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가서 당신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간증하신 집사님이 그분이 너무 똑똑하니까 우리 정년훈 집사님만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년 반이나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은사별로 쓰이는 게 진짜 맞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요셉 앞에 가서 당신의 종이라고 해요. 그러나 형들로서는 책임지는 고통으로 최선의 적용을 했다고 봅니다. 믿음에는 분량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들 교회는 믿음의 선배에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목장을 하기 때문에 참 용서가 쉬워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이제 그 부목자 모임의 나눔입니다. 한 부목자가 동생 가정을 우리들 교회로 인도했는데 차라리 인도 안 했으면 편했을 것을 동생네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해석하고 가는 모습이 참 보기가 힘들다 이랬어요. 교회 매주 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나 교회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안 한답니다. 그 초원님이 아, 어머니 재산 문제에 대해 동생분과 힘드시죠? 하니까 예, 제가 힘든 것은 재산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 힘들게 사는 것은 알겠지만 병환 중인 부모님 모시고 모시는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요. 예, 그 초원님이 아버지와 우리들 교회 다니시는 건 많이 힘드셨다고 하던데 이 부목자님과 이 동생 가족들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목자님이 또 계셨어요. 예. 목자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 목자님이 저는 이 부목자님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형제 문제가 가장 어렵고 남남이면 모른 척하면 되는데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초원님이 인간적으로 봐도 동생을 피해 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편한 방법이 아닙니다. 동생하고 이제 직면해야 하는데 정답은 알지만 어려운 것 압니다. 그렇지만 동생보다 우리 부목자님이 차라리 형으로서 해석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면서 형들과 오래 떨어져 지냈는데 형들과 만나 용서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잖아요. 야곱의 죽자 형들이 복수당할까 봐 벌벌 떨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 19절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며 요셉이 형들과 화해한 것처럼 부목자님도 오래 걸릴 것이고 힘들겠지만 훈련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훈련이 안 되겠지요. 믿음의 분량은 각자인데 이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부모님 섬기라고 말을 하니 힘들다고 못한다 해였고 그 이로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부는 너무 힘든데 동생 부부는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 그 모습이 참 보기가 힘듭니다. 초원님이 우리는 쓰레기도 받아내는 토양이 되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잘 분별해서 해석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먹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나눔 읽어드렸죠? 예,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용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서로가 다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피해의식과 피해의식이 뭉치면은 정말 이거 힘듭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동생네도 힘드니까 우리들 교회 설교에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택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동생네 한 표 또 줍니다. 예, 은혜 받으니까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도 잘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정이 오늘 말씀으로 용서에 대해서 한 발짝 내디디는 이정표의 날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나눔을 읽어드렸습니다. 목사님 너무합니까? 너무합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까? 예, 우리는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죠. 예, 이거는 누구 가정,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셉 가정에서도 일어나는데, 야곱 가정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예,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적용해 보십시오. 이 용서받기 어려운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으로 느껴지십니까? 예, 고통에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용서를 받고자 하니까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용서는 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자신과 깊이 연합하지 못하고 자신을 못 믿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형들에게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요. 뭐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어요. 섣부른 용서가 때로는 병을 키운다는 것을 아시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건강 칼럼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어떤 자매가 직장에서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맡았던 큰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그냥 1년 동안 상사에게 갈굼을 당하고 몸이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모셨던 상사 때문에 그냥 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교회를 나오니까 믿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말했어요. 화해를 했다가 또 가서 용서가 안 되고 화해를 했다가 이걸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말하면서 그 환자의 눈시울이 말만 해도 붉어지는 거예요. 잊고 용서했는데 그때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또 울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사랑 마주치기만 하면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머리로는 화해했지만 마음으로 용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상처를 집어넣었다 꺼냈다 이게 반복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면서 오히려 화를 억누르고 신앙의 힘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더 깊숙이 몰고 간 것입니다. 내 성품으로 용서하면 그게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용서한다고 하면서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를 다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셉이 이 문제를 금세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형들이 저러는가? 아 형들 제가 잘못되지 이러지 아니하고 그 이유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할 이유는 참 많아요. 예, 뭐 이기심, 자존심, 또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나는 용서했어 이런 착각, 그리고 너무나 그 고통에 두렵고 또 용서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용서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면 용서한 거지 뭐. 또 시간이 해결해 줘.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고통과 상관이 없어. 이거 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고통의 평가를 제대로 해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용서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형들이 와서 죄의 고백을 한 것도 한 것은 이전에도 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간첩 누명을 받았을 때, 또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을 때도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방성대곡을 하고 식구들을 초청해서 무엇인가 용서가 이루어진 것 같아도 요셉의 용서가 간접적이라 형들은 요셉의 용서가 깔끔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요셉에게도 형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이나 형들이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팔았던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고, 요셉은 형들의 눈높이에 내려가지 못하는 가해자 및 피해자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이 내가 피해자로서 내가 정말 가해자다 그 얘기 한번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용서를 한 것 같은데요, 형들은 아버지를 당신의 아버지로 지금 호칭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용서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를 당신의 아버지로 호칭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편애한 얘기를 형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요셉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셨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형들에게는 안 주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베냐민에게만 주면서 너무나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짚고 가십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이 형들에게 비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계속 그 하나님이 계속 야곱 집안 편애를 다루시는데 요셉이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피해자였지만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화해를 했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존재 자체가 가해자인 요셉은 가해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화해를 했는데도 베냐민을 차별하고 자기 아들들을 특별 대우하고 아버지를 혼자 잘 모시고 아버지 장례를 혼자 잘 치르고 혼자서 애곡 호곡 다 하고 가나안 막벨라굴에 묶어왔으니 형들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효도를 잘하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위화감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누군가 하나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형제들 간의 동등한 화해가 어렵습니다. 형제라도 빈부격차와 신분격차가 너무 크면 이미 신뢰를 하기 힘듭니다. 도와주어도 아유 돈이 많아서 도와주는 건데 뭐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래요. 그리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리 도와주어도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요, 내가 괜히 형들 데리고 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애굽에 데려와서 이게 무슨 꼴인가. 그냥 날마다 지금 이제 아무리 해줘도 이렇게 서로 그냥 믿지 못하고 그 비극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돈이 다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은 돈 벌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집은 저절로 화목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화목도 안 한 사이에 누군가가 돈을 벌게 되면 그 집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은 화목하다 그러는 거는 다 우리 집은 돈이 없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화목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야곱 집도 돈이 생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상을 파악하십시다. 예. 돈 벌고 나서는 99% 화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화목이 어려워요. 이미 인격적 관계가 힘이 듭니다. 부자와 가난한 형제 간의 인격적 관계는 힘이 듭니다. 예수는 내가 잘 믿는데
돈은 형이 잘 봅니다. 예수는 유다가 잘 믿는데 돈은 총리인 동생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석이 안 되고 혼란합니다. 형들은 용서의 문제는 덮어놓고 돈만은 요셉 앞에서 비굴하게 됩니다. 대부분 돈 때문에 비굴하거나 삐딱선 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비굴하거나 돈이면 다야 치사스러나 그딴 돈 안 가져. 그 사람은 돈이 최고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돈이면 다냐? 돈이면 다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고통의 문제를 인정해야 되는데 맨날 돈이면 다냐?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돈 잘 버는 사람 존경하시기 바래요. 예, 형들이 이렇게 와서 자기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굴한지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성경은 인간 논 아닙니까? 예, 이게 규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편애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받아주었잖아요. 순서는 바뀌어졌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려 할 때 야곱을 기뻐하지 않냐고 불쾌했던 요셉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니까 아무리 허벅지를 찔러도 구속사를 깨닫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요셉의 태도가 형들을 편하게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똑같이 받은 야곱의 자손들인데 요셉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까? 예, 사실은 그 믿음에 유다 형님에게 예수님의 조상인데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 좋은 유다를 놓고 요셉이 총리니까 거기에 가서 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맞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게 두려움의 문제도 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무릎을 꿇은 형들을 보면서 이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원인 제공을 했구나. 평생 차별 속에서 그 형들이 는 것은 눈치밖에 없구나. 내 탓이다. 부자에게 잘하는 건 당연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부자 식구에게 잘하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비굴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랑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부자가 되기 전에 인간관계를 회복해 놓아야 하는데 형들이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십자가 사랑이 아니니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유다와 다른 것이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 흐르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당한 동생이 총리가 된 거예요. 형들인 가해자가 총리가 돼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도 있는데 이 가해자 형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없어서 잘못을 해놓고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피해는 요셉이 당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짚으셨습니다. 선택론을 기뻐하지 아니한 요셉의 마지막 태도로 요셉은 마지막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은 요셉이 나는 형들을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고 했어요. 요셉과 형들은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피해의식의 피해자입니다. 형들은 아버지한테 차별받았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너무 이뻐하니까 죽었으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다가 예 정말 이렇게 죽이는데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피해를 받은 아버지한테 피해자인 거죠. 그죠? 요셉은 또 형들이 그래서 팔아먹었으니까 또 피해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애초에 용서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복수와 징계, 자신의 증오심을 밖으로 분출하는 방법만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의식과 피해의식이 뭉쳤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요셉이 60이 다 되어오도록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의 문제, 요셉과 형들의 문제는 둘이는 풀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피해의식과 피해의식이 뭉쳐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용서의 종결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과연 인간은요, 인간을 용서하고 기억 속에 상처를 지울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만 짓고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특권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인간을 섣불리 용서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용서를 화가 나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상대는 밉지만 내가 착하니까,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 하니까 하면서 화를 속으로 삭이는 것이 다 병되는 것입니다. 지난 상처를 섣불리 지우려 드는 것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내가 용서한다고요? 예, 용서하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절대 용서 못합니다. 또 부모가 자식이 괴롭혀도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용서 못해요. 사람은 사랑을 만들 수도 지울 수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집집마다 이 피해의식에 쩔어서 용서가 안 되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데 전도주의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하고 예, 그냥 뭐 예수 믿고 복받아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데려오셔야 돼요. 자, 바람 피우는 남편이 바람 안 피우면 살아갈 것 같죠? 근데 그거가 잊혀지지 않아요. 두고두고 그거를 갈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을 안 피우고 있는데도 맨날 옛날 걸 지금 찝어대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무슨 용서를 하고 받았다고? 그건 교만입니다. 지금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상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용서했기 때문에 남편이 오고 자녀가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입으로 립서비스로 그렇게 용서 예, 그거 못합니다. 상대의 인격적 한계를 인정하고 당시 주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왼뺨을 맞았으니까 오른뺨까지 내밀겠다 이런 거 용서 아닙니다. 내가 다음에 그래도 또 당하겠다 이런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다음에 그러면 나도 때려줘야지 하면 화병이라도 덜 걸립니다. 용서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인데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을 인간적으로 위로하지 않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노예도 되어보고 총리도 되어보았는데 그 좋은 일, 나쁜 일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형들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까지 다 선으로 바꾸었어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온 형제들을 구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바람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온 식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바람펴서 나와 같은 아내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이것만이 용서입니다. 돌아오는 게 용서가 아니고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시각이 넓혀졌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라도 내가 심판을 시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완전해지려는 월권입니다. 여러분은 심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 그래서 시편 그 111편 3절에 그 행사가 존귀하고 오묘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에요. 형님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은 존귀하고 어미하고 오르심이 영원한 사건이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형님도 나도 다 피해자인데 나는 지금까지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아버지가 편애를 하면 형들이 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베냐민을 편애했거든요. 또 아들들을 편애했거든요. 혼자 아버지를 모신 것 같아 형들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미안해요.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기억하니 기이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내 속에 슬픈 생각, 천한 생각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다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어떤 사건이 달라지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남들에게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정말 위로자로 가면 그것만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뭐 남편이 바람핀 남편이 와서 딱 돌아와 있다고 그게 용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도 죽어도 그 사건이 잊혀지질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형들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용서의 키는 요셉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강자이기 때문이에요. 돈도 많고 권세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문을 요셉이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강자는 용서의 그 표징을 보여줘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 당시 부인들이 가나안 여자도 있고 애굽 여자도 있고 요셉도 아버지가 부인이 넷이라 소생들이 다 복잡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졌던 소생인데 이것을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모든 자녀를 기르리니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니 이 간곡한 말은 결정적으로 형들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이렇게 맨입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용서는 상대방 마음을 찢는 것이 죄 지은 사람이 피해자보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데 어떻게 보상합니까? 이 가장 힘든 상황에서 요셉과 야곱의 형제들 사이에 이 요셉의 적용으로 드대운을 종결케 하셔서 용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때문에 용서에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요셉 가정도 이랬는데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죄인에서 벗어나서 믿기만 하면 된다. 아, 성경을 보니까 어디 믿기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예,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용서를 위해 지금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고백이에요. 3살 때 부모님의 갈등으로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셨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믿고 따르던 사촌 형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무허가 산동네에서 살았는지라 학교에서도 차별을 느끼고 윗질서 권위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그 누굴 신뢰할 수가 없어 집단의 아웃사이더로 살아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이분의 부모님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상대적인 빈곤을 훨씬 크게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의 권유로 교회도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군대에서 성령 체험을 이제 하기 전까지는 나 자신만 믿었는데 그래도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구타하며 힘들게 했던 선임 하사의 집에 가서 술 먹고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그 선임 하사의 양손을 잡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고 그 했던 기도를 드렸는 그때 그 선임 하사의 한마디가 생각이 난대요. 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선임 하사가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부모님과의 화해였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 환경과 사건으로 정말 나는 피해자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해의식이 내 삶을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삐딱선 타고 내 의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으로 집 사고 결혼하겠다는 생각에 빚으로도 주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이 유명한 집 자제분께서 우리들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간 원망의 대상이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이런 사건도 주셨지만은 제 안에 원망과 불신의 뿌리는 여전했다는 거죠. 결혼 후 아내와 이런저런 문제들로 목장 예배를 드리며 말씀이 들리면서 오히려 그동안 덮어놨던 원망은 분노로 나타나서 주위 사람들을 도리어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참고 있다가 목장에 와서 터트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싸우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격려해 주시기 바래요. 목장에서 싸우면 난 여기 안 나올 거야 이러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붙어만 있어라는 말을 신조처럼 여기며 목장 예배 및 예배를 성수하니 조금씩 말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적용하려고 그 안 되는 부모님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또 와서 적용으로 화해를 해도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부모님하고 화해가 됐냐고, 원망 안 하냐고, 예, 그렇게 이제 제가 물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부모님을 원망한다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다. 이 얘기가 자기 가슴을 관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꿰뚫었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찾아가서 진솔한 나눔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 목자 모임에서 이분이 나눴어요. 이 성폭행 당했던 상처가 해결이 되어서 아버지에게도 애틋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이 또 있더라.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남자의 남자이분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유명한 아버지는 3살 때 집을 나가고, 그리고 그 무허가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무허가 산동네에서 살게 되고, 예, 이게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가장이 되고 싶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보다도, 그런데 나는 더 힘들게 하는 아버지고 남편님이 점점 인정이 됩니다. 근데 죄를 고백하고 나서 그 죄패가 계속 붙어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되었지 할 때 교만함이 또 올라오고, 그럼 아내가 한 번씩 찌르고 또 어린 딸이 찌른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고백하면서 계속 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참으로 제가 교만하니까 계속 이 고백할 죄가 있게 하신다고. 저는 되었다 하는 저의 교만함이 안 보이지만 아내와 아이의 눈에는 이게 잘 보이는 것 같다고. 제가 나쁜 가장님을 인정하고 가니까 너무 편하고 또 착할 필요가 없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가니까 좀 쉽다고. 그러니까 평원님이 내가 나쁜 가장님을 인정하고 간다는 것은 편해진 것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겸손해지게 되는 거라고. 나쁜 가장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또 내가 해야 할 걸 모르겠다고 놔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데 그 경계가 힘이 들어요. 정말 저는 죄를 못 보는 것이 저에게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평원님이 맞다고, 정말 참아내기가 어렵다고. 그러니 결론이 회개라고. 유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회개하고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혼자서 안 되니까 공동체에서 말씀을 보면서 가게 하시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서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나누니까 죄가 힘을 잃고, 그리고 이제 참으로 용서가 되는 이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날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내 연약과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 고통과 직면하여 내 죄를 보지 않고 나는 죄인이 아니기에 죄와 나를 분리해서 믿음으로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만 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힘으로 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꽤 수많은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죄 고백을 통해서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자신이 상처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말은 용서를 받는 데서 오는 것이지 느끼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즉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속하는 사실이지 우리의 느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자니까 용서받았지만 또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죄를 보면서 죄의 고백을 통해 죄가 힘을 잃어가는 그 가운데서 용서가 되고 모든 중독이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용서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또 해야만 합니다. 용서받은 죄사함의 권세가 없이는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 고통을 인정하고 이름 붙이고 평가하고 책임지면서 용서의 종결자인 주님께 와야만 합니다. 책임지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께로만 가야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통 무엇으로 이름을 붙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절대치의 고난 가운데서 왜 고통이 왔나가 아니고 고통을 이제 획득하고 인정하고 평가하고 이제 책임지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오늘 요셉 형들의 그 고통의 이름이 두려움과 죄책감이라는 것을 보면서 야곱 집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용서와 화해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이 피해의식 속에서 이제 그만 그 피해자와 가해자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징글징글한 이 피해의식 속에서 우리가 다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인간이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당한 이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 거기까지 가는 게 용서라고 합니다. 그것만 용서라고 합니다. 정말 당신이 나에게 사과하고 이런 게 용서가 아니라 내가 이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가는 그게 용서라고 하는데 주님, 참 그것이 말은 쉬운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 야곱 집에 또 이렇게 오랜 동안 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정이라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오니 하나님께로 아버지 품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며 간곡한 말로 책임지는 사랑을 통하여서 용서를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하고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고 모두가 이제 모시고 오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아멘. 진짜 용서의 종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